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 동구 관광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동구 팔경 더하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10월 30일까지 공모를 합니다. 저는 동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구경한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동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전역이 있습니다. 대전역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전 시티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대전을 여행하고 싶으신 분은 대전역에서 시티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역 광장에 대전 브루스 꽃시계가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전역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가락국수를 현대적인 시설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 옆에는 중앙시장이라는 전통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복거리와 야채거리가 있습니다. 대전 동구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혼수거리에서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수를 장만하기 위하여 한 번씩은 들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와 영관이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사면서 전통시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대전 동구의 가장 큰 시장입니다. 대전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홍어와 같은 수산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동구에는 대청호 수변이 참 유명합니다. 대청호 수변 공원을 가서 명관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4구간은 호반 낭만길로 수변을 걸으면서 마음의 넉넉함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수변 공원에는 풍차로 되어 있는 캐릭터 물건도 있고 연못도 있습니다. 연못 안에는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잠자리가 열심히 날고 있습니다. 영관이와 여기서 호젓한 낭만길을 즐기며 그림도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찾았습니다. 대청호 500리길에 걷다 보면 여름이면 백로도 볼 수 있고 산을 뒤덮는 운무도 운치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암 사적공원도 동구의 가장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우암 사적공원을 걷다 보면 문화유산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남간정사가 보입니다. 남간정사는 대전 유형문화재입니다. 송시열 선생님들이 후학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덕포로로 이어지는 연못입니다. 이 큰 연못에 연꽃들이 가득 피어납니다. 백일홍에 감싸고 있는 덕포로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선조들의 얼과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전 동구에 오셔서 많은 관광지를 관람하시고 영상을 제작해서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에서는 많은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습니다.